학습이 없어지지 않을 테니 차라리 등교 시간을 1시간이라도 늦춰서 잠을 조금 더 자게 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 수면권은 분명히 저희가 보장해줘야 되고 아이들의 요구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9시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30분 더 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권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시 등교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수면권이 보장이 돼서 학습 능력이 뭐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정말 그럴까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제가 학부형으로서 만약에 수면권이 보장이 되고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성하죠. 근데 그게 과연 정말 모든 아이들한테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력저 부분은 사실 뭐 학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에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인 불안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쨌든 아이들 학교에 일찍 보내서 늦게 오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왠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학교의 하나의 중요한 케어의 역할을 강요받아왔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금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침에 아이들의 수면권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수많은 연구자료의 공통점은 수면 시간을 일정 정도 더 보장해주면 즉 아까 평균 적정 수면 시간에 가까울수록 아이들의 성적 향상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그것은 정서적인 돌봄도 있고요. 아이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덜 졸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보세요. 논쟁이 미네소타하고 네. 하버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학습적 효과와 두뇌 발달이나 친화 관계, 특히 학교 폭력도 없어지는 부분에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연구교실 체육 부분을 활성화하자 해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하는데 구교시 등교하니까 그걸 못 하게 됐네요. 교육적 폐해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확인한 겁니다. 교육감님이라면 교육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반대하실 분 없거든요.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 찬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근데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애들 와서 좀 허겁지겁 9시 등교면은 수업이 9시에 시작 못 하지 않습니까? 9시 들어와가지고 분위기 망쳐놓고 수업하지 마. 일찍 와서 공부할 놈들은 공부하고 또 아이들 체육활동하고 하고 친교 애들 또 말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부분 보장해주고 하는 것이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의 유익한 교육 본질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